이번 시간에는 한자부수 13획에 해당되는 소정, 여기서는 너플정으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편에 나오지 않는 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눈목. 눈목, 5편을 잘 살펴보면 두목, 두목, 우두머리죠. 중요목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두목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여기서는 조각장, 조각편이죠. 그래서 솥을 만들 때는 조각조각, 여기서는 흙과 돌멩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조각장, 조각편으로 위에 얹었다는 얘기죠. 감쌌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는 두목, 중요한 솥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솥정자가 되겠습니다. 중요목, 두목목, 중요한 것을 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솥정으로 사용된 것보다는 너플정으로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너플정, 솥정. 자, 눈목입니다. 파자 분석을 해보면 눈목. 조각장이죠. 조각편입니다. 여기서 솥이 들어감으로써 빨간 부분이 눌려서 없어졌죠. 사라졌습니다. 축약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각은 돌멩이와 흙으로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붙여서 만든 높은 솥이다. 귀한 손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획에 해당되는 솥정, 여기서는 노플정으로 풀이하면은 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